안녕하세요. 정권신 시간입니다. 오늘 할 팀은 우리의 추억 속에 한 페이지에 남아있는 그런 팀의 노래입니다. 바로 엠플로우의 The Love Bug입니다. 엠플로우! 우리 또 싸이월드 시절 때 배경음악도 많이 했고 한두 곡 정도는 좋아하는 곡들이 다들 나의 세대라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엠플로우 원래 3인조였고요. 데뷔할 때는 중간에 잠깐 이 리사 누님이 탈퇴를 하시고 타쿠하고 버벌하고 둘이 2인 체제로 가다가 최근에는 다시 3인조가 됐죠. 작곡가인 타쿠, DJ죠. 그리고 버벌, 그리고 리사가 있습니다. 98년인가 99년 데뷔고요. 저는 이분들을 그냥 팝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힙합에 뿌리가 있는 팝 그룹? 버벌만 그런 건가? 하여튼 그렇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음악을 멜로디가 굉장히 좋은 신이 나는 그런 노래들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고 또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져 있다시피 멤버 버벌이 제일교포이기 때문에 본명이 영기형이죠. 류영기형 제일교포이기 때문에 그걸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얼마 전에 그 성수동에서 열렸던 그 피치스 페스티벌에 버벌이 속해 있는 그룹 데리아키 보이즈가 내한을 또 해서 화제가 됐었죠. 가고 싶었는데 못 가서 아쉽습니다. 엠플로우 하면은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Miss You라는 곡도 있고 LOT, Prism, Come Again 뭐 너무 많아요. 예, 그리고 유명한 게 이제 이들이 중간에 이제 리사가 잠깐 빠졌을 때 러브스 시리즈라는 걸 냅니다. 한마디로 그 피처링인데 이 엠플로우가 뭔가 마케팅적으로 러브스라는 거를 엠플로 러브스 누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한국 아티스트랑도 작업을 했고 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곡이 이 보아와 함께한 더 러브버그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가사도 보고 뮤비도 보면서 함께 추억 속으로 여행을 떠나 보실까요? 자, 가사는 이게 네이버에 치니까 아주 해석이 돼 있어. 그거를 참고할게요. 네이버 해석은 누가 해줬냐. 네이버 바이브에서 친히 가사를 해석이 돼 있습니다. 자, 뮤직비디오 볼게요. 야, 14년 전인데 조회수가 조회수가 1000만 47회. 와, 보아. 너무 어립니다, 보아님. 애띤 얼굴.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십니다. 물론 뭐 버벌 형님도 엄청 어릴 때고요. 이게 2008년 정도에 나왔을 텐데. 엠플로우 호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전에 코러스가 한번 나왔으니까 코러스 가사를 먼저 볼게요. That's the way it's gonna be. Oh, 시가 이러잖아요. 코코로노 카타치 랄랄랄라 박 이렇게 나오는데 That's the way. 그렇게 돼야만 한다. 뭐 그런 뜻 아닐까요? 코코로노 카타치 이거는 이제 마음의 모양이라는 뜻인데 영어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버벌이 영어 1어를 같이 혼용해서 쓰는 랩에 거의 제가 봤을 땐 제일 많이 알려진 래퍼인 것 같아요. 거의 다 영어랑 1어랑 섞여 있거든요.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는 라라라 러브벅 가와라나이 고코로의 카타치가 가와라나인가? 마음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되겠네요. 가와라나이는 이제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So what you say, love. 그래서 사랑이 뭔데 그런 거 아닐까요? No matter how things might be,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고노마마 for 도시데모 이 나니모 이라나이. 근데 고노마마 이대로 파가 파는 멀린데 이게 바라보는 건가 사랑을 멀리서 도시데모 이 어쨌든 어떻게 하든 좋아 나니모 이라나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기서 이제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나니모 세라데이 이라나이 사랑해. 근데 이 사랑에는 한글 사랑입니다. 가사에 영어, 일본어, 한글을 다 쓴 거예요. 그리고 라임도 세러데이와 사랑해를 맞춘 거죠. 버벌 형이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Just tell me that you want me. 뭐 이렇게 마지막에는. 자, 그러면은 노래 시작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아님이 부르십니다. 이 뮤직비디오도 사람과 애니메이션 같은 게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버버리즈 랩을 하는데 랩하기 전 가사까지 좀 볼게요. 아시다니 나따라 와스레루요 도까 이타노니 내일이 되면 잊어버려 어딘가에 있었는데 히키츠르 기모치 포유 나제카 도마라나이 당신을 향한 질질 끄는 기분이 왠지 멈추지 않아요. Kind of like an apple pie. 사과파이 같다는 뜻 아닐까요? 아, 뭔가 사과파이 같아. 소도와 도마라나이 다케도 나가미와 소프트 앤 스윗 도코가라 사 도시오 이거구나. 소도와 도라이다케도 이거는 겉은 건조하지만 드라이하다는 거죠. 안에는 소프트 앤 스윗 소프트하고 스윗하다. 도코가라 어디에서 사 도시오 자 이제 어쩌죠? 이게 뭔 뜻이지? 앞에부터 생각해보면은 어떤 분을 사랑하는데 이 기분이 멈추지 않다. 근데 겉은 도라이하다는 거 드라이하다는 거는 실제로 만났을 때는 약간 좀 틱틱대고 아닌 척하지만 내 마음은 사실은 소프트 앤 스윗하다. 아 이제 어떡하죠? 라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러면서 이제 버버리 우리 연기형이 랩을 합니다. 랩 들어볼게요. 이 노래의 또 그 포인트는 보아 버벌의 티키타카에 있다고 봅니다. 아, 랩에서도 막 주고받고 노래에서도 주고받고 하는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너무나 찰떡이고 듣는 재미도 있고 해서 가사를 볼게요. 버벌의 랩입니다. Once again it's the cosmic. 코스믹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코스믹을 한번 찾아볼 거야 사전에? 뭐라고 나오는지? 우주. 아 우주에 뭐 우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앰플로가 또 많이 나와요. 앰플로에서 어찌됐든 Once again it's the cosmic. 아라모 도이시 이게 무슨 말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해석에는 어머나 더욱 맛있어 라고 됐습니다. From head to toe, 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지 get to go up or I all day all night. 아 이거는 이제 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마지는 정말로 진짜? 뭐 이런 뜻인데 get to go up이라는 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하여튼 뭐 하루 종일 뭐 get to go up인 것 같아요. Please believe it. 예예 꼭 믿어줘. 웃어잖아요. 아, 거짓말이 아니야. 800 color well you are flower pigeon. 와 이거 어려운데? 당신은 꽃미녀. flower pigeon이니까 꽃미녀겠죠? You wanna rock with me? drop top no 큐반메노 그모니 노떼 take me there. 드랍탑은 뚜껑 열리는 자동차를 드랍탑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드랍탑이 되어 있는 큐반메노 그모 뚜껑이 없는 아홉 번째 구름인가요? 그걸 타고 거기로 보내달라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아 어렵네요.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가사를 한 번도. 다음은 이제 보아가 다시 노래 부릅니다. Saturday. 자, tell me what you think of me. 오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줘. 오시에 때 호시 가르쳐 주길 바래. 라라라 러브박. Don't know fashion. So what you say love? Don't know fashion. 어떤 패션이 좋아? Don't know make가 이 어떤 화장이 좋아? Wanna be your girl? Okay. 아, 너의 여자가 된다는 뜻이네 이게 지금. Wanna be your girl? Okay. What more can I say? Wanna be your one and only. 너의 하나뿐인 사랑이 되고 싶다. 다레모 이라나이. 다레모 이라나이는 아무도 필요 없어. 근데 그 사이에 Saturday 사랑해가 나오죠. Just tell me that you want me. 너도 날 원한다고 말해줘. 하면서 노래가 끝나고 같이 하는 분이죠 보아랑. 버벌이랑 요거 가사 먼저 보고 들어볼게요. Someday, one day, you will be mine. 언젠가 어느 날은 넌 내게 될 거야. You wanna make love for the first.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게 될 거야. Baby, shake it like bartender, no taboo. 흔들어, 바텐더 같이 흔들어. No taboo. 타부가 뭐더라? 타부가 뭔지 한번 볼게요. 금기시되는 건 없다는 뜻이네. 타부가 금기라는 뜻이니까 아 이게 그래서 바부가 뒤에 라임이 와서 타부가 No taboo가 있구나. 바부 아마에르 스파이스맨 하시떼 이스케이프쇼
응석 부리는 스페이스맨이 하실 때 이스케이프쇼 달려서 도망가자 이스케이프 하자는 건데, 야, 이 가사를 굉장히 그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게 쓰는 형식이네. 이걸 또 이렇게 해체해서 보니까 어렵네. Just two 후다리데 of us got the 가기히라쿠. 와, 이게 그러니까 막 영어랑 일본어랑 섞여 있으니까 엄청 어려워요. Just two, 우리 둘이서. 굳이 일본말로 또 말해. 후다리데, 후다리데가 둘이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Just two of us got the 가기히라쿠예요. 근데 그 둘이서를 중간에 넣은 것 같아. 가기히라쿠, 원래는 가기히라쿠가 아니고 히라쿠 가기가 맞는 거거든요. 열리는 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문법으로 보자면. 근데 각이 히라꾸니까 뭐 그런 뜻이겠죠. 열리는 열쇠를 우리 둘이서만 갖고 있다는 뜻. 어렵다. 베이스먼트 산즈 릴렉세이션 시마스. 베이스먼트는 지하실이고 지하실 30 릴렉스 해요. 어렵다. 아, 이건 모르겠다. 인터내셔널 지마쿠스키. 인터내셔널 자막 첨부. 샤프라이 하모노 바모노스 부기. 이거는 그냥 라임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샤프 라이크 하모노는 칼날같이 샤프하다, 날카롭다. 호로스코프 이란의 고고 하이리구치. 호로스코프는 그 별자리잖아요. 근데 별자리로 막 옛날 우리 지금 MBTI 같이 옛날에 우리 별자리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호로스코프 이란아이 아닌가? 고고와 하이리구치, 여기는 입구다. 뭔가 내용인지 모르겠다. For you and I, 소레가 매니페스토, let's go. 후. 어렵다. 당신과 나, for you and I, 그게 매니페스토. 아, 이 형이 가사가 한글, 영어, 1월 다 알아야 돼. 매니페스토가 선언문이에요. 게쇼, 티어스, 데, 오치르, 와, 독한도. 라비에 무소, 무소스르, 키미, 스코시, 이조. 아, 스코시, 이조구나. 요소라니, 마우, 드레스, 쓱, 시퐁. 밤하늘에 춘추는 드레스는 시폰, 실크로 된 시폰 드레스라는 거죠. 산토라 스키노 러브 스토리 스타즈 포 쇼. 아, 산토라가 사운드트랙이구나. 사운드트랙이 붙어있는 러브 스토리는 스타가 확실해라는 뜻인데, 이게 뭔 말인지 한번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아, 이게 진짜 어렵다. 이렇게 해체해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알았다, 알았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Someday, one day, you be mine. 그거 아까 앞에 나온 거랑 똑같죠? 언젠가 당신 내게 될 거고. And make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tonight. 이게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밤 사랑을 처음으로 할 거다. 다레모 기즈카나이, 누구도 알지 못해. 소시대 혼또와 야바쿠나, 사실은 위험하지 않아. I got the stuff for real, make you mine. That's the way it's gonna be. 오, 시가 시가 이게 또 나오죠. 이제 고코로노 카타치 랄랄랄라박. 이 벌스 2의 버벌의 랩은 혼란, 토탈 카오스, 혼란의 카오스입니다. 자, 3절까지 들어볼게요. 갑자기 이 노래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힙합 더 힙합 더 힙합 더 힙합 파워 don't stop. 이게 저는 이게 잘 이해는 안 돼요. 이거는 힙합에서 많이 쓰는 관용 프레이즈긴 한데 이게 갑자기 나와요.
She loves me not. Oh, she loves me. Oh, she loves me not. Oh, she loves me. She loves me not. Oh, she loves me. Loves me. Loves me not. Oh, she loves me. Loves me. Loves me not. MFLO. 요런 클라이막스인데 뒷부분에 보아 씨가 혼자서 부르는 부분 가사를 한번 볼까요? 또고 사가시 데모 nowhere to be found. 어디를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I'm alone. Do you know? 히토리노 토키노 feeling. 나는 I'm alone 혼자고 당신은 혼자일 때의 feeling 기분을 압니까? Oh no. 도시테 곤나츠라이노 baby. Oh no. 왜 이렇게 괴로운 거야, baby? 그러면서 이제 주고받는 부분. She loves me. He loves me not. He loves me. She loves me not.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옛날에 그 뭐 이파리 같은 거 뛰면서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사랑한다. 사랑 안 한다. 아니 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보아가 하면서 이제 코러스가 또 나옵니다. 오, 시간 이렇게 노래가 끝나요. 와, 저 비디오 들어가는 TV 진짜 오랜만이다. 아, 보아양의 웃음이, 미소가,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혼란의 카오스가 좀 왔어요. 중간에 이제 버벌 형님의 랩을 분해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뭐 시적 허용, 노래적 허용으로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어려웠다. 그냥 이렇게 딱 들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는 절대 아니었다. 나는 이 노래를 십몇 년간 들으면서 가사가 이렇게 어려운 랩이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러브버그라는 노래가 앰플로의 대표곡이기도 하고요. 인기도 엄청 많았고 앰플로는 꽤 오랜 시간 활동하고 있고 최근에도 뭐 3인조로 다시 뭉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래퍼 CK도 뭐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게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팀이고 이분들의 음악을 아직도 들으면 2000년대 초반으로 여행을 가는 진짜 이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 타임머신 같은 느낌. 그 항상 우주를 여행하는 그런 인터루드 같은 걸 앨범에 넣어서 그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이제 원래는 엠플로의 버벌이었지만 이제는 부인께서 더 유명해지셔서 MVC 윤의 남편으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이런 바이브의 음악을 엠플로가 처음에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영향을 받은 뮤지션들이 꽤 있었고 누구나 들으면서 신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었고 이런 음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전으로 다시 잠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앰플로 했으니까 다음에 뭐 대리악기 보이즈나 또 한번 생각이 나면은 준비해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